작곡가들은 항상 청중들을 매료시킬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의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 역시 이러한 고민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리스트는 평소 파가니니, 베토벤, 바그너 등 수많은 대가들의 작품을 피아노로 편곡해 연주했고, 또 그 당시 유행했던 오페라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노래들을 가져와 엄청난 기교를 결합해 화려하게 재탄생시킨 피아노 작품들로 관객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곤 했죠. 하지만 그랬던 그도 해마다 유행이 바뀌듯 빠르게 변하는 관객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줄 새롭고 매력적인 음악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그의 고향 헝가리의 민속음악, 그 중에서도 집시의 멜로디를 그의 작품에 차용하는 것이었죠.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음악에 익숙했던 그 당시 관객들에게 집시의 음악을 곁들인 그의 신작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것이 오늘의 주인공 헝가리안 랩소디의 탄생이었죠. 또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스페인의 민속음악을 모티브로 한 또 다른 작품 스페인 랩소디도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같은 랩소디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의 민요가 사용된 헝가리안 랩소디와 스페인 랩소디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리스트는 낭만주의 음악에 어떻게 민속음악을 결합시켰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두 작품은 서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리스트는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겁나 어렵겠지? 오늘 영상의 주제는 헝가리안 랩소디와 스페인 랩소디입니다. 리스트는 총 19곡의 헝가리안 랩소디를 작곡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2번 랩소디를 알아보겠습니다. 헝가리안 랩소디 2번은 차르다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차르다시란 느린 부분의 라상과 빠른 부분의 프리스카로 구성된 집시의 무용음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차르다시로는 이탈리아의 작곡가 비토리오 몬티가 만든 바이올린 곡 차르다시가 있죠. 또 라상과 프리스카 말고도 이 곡의 끝부분에는 카덴자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원래 카덴자는 오케스트라와 독주악기가 연주하는 협주곡에서 오케스트라가 잠시 반주를 멈추고 솔리스트가 자신의 기교를 마음껏 뽐내며 즉흥 연주하는 부분을 뜻했지만, 리스트는 그의 피아노 곡에 더욱 화려하고 격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독주곡임에도 카덴자를 추가한 것이죠. 또 바로크나 고전음악 시대에는 작곡가와 연주자라는 직업이 크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본인이 직접 만든 카덴자를 연주했지만, 시간이 흘러 작곡가와 연주자의 역할이 점점 분리되면서 작곡가들이 연주자들을 위해 직접 카덴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헝가리안 랩소디 2번의 악보에는 자유롭게 카덴자를 연주하라는 지시가 있을 뿐 리스트가 직접 만든 카덴자가 적혀있지는 않지만, 리스트는 이 곡을 위해 두 가지 버전의 카덴자를 작곡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연주자들이 리스트의 카덴자를 그대로 연주하기도 하지만, 몇몇 연주자들은 카덴자를 생략하기도 하고, 호로비츠, 아믈랭, 라흐마니노프 등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이 곡의 카덴자 부분을 직접 만들어 연주하기도 했죠. 헝가리안 랩소디가 19곡이나 작곡된 반면 리스트는 단 한 곡의 스페인 랩소디만을 남겼습니다. 라상과 프리스카로 구성되어 있는 헝가리안 랩소디와 비슷하게 스페인 랩소디는 느린 부분의 폴리아와 빠른 부분의 호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폴리아는 다른 춤곡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특정 화음 진행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스페인 랩소디는 화음 진행은 반복되지만 음악은 점점 화려하고 어려워져 마치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는 변주곡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따는 라틴어로 점프를 뜻하는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곡 중간중간 등장하는 이 고음부의 빠른 음영이 마치 춤을 추다 점프를 하는 무용수의 모습 같지 않나요? 또 스페인 랩소디 역시 카덴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다른 곡들과는 달리 굉장히 독특하게 곡의 도입부에 카덴자가 등장합니다. 곡의 시작부터 엄청난 기교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청중들은 압도적인 첫인상을 받게 되죠. 스페인 랩소디의 카덴자는 리스트가 직접 작곡하고 악보에 기복까지 완벽하게 해두어 즉흥 연주를 지시한 헝가리안 랩소디와는 다르게 연주자들은 이 무시무시한 카덴자를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곡은 얼마나 어려운 기교들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두 랩소디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기교들을 살펴보면 우선 왼손에 어마무시한 도약들이 있습니다. 왼손은 베이스 성부를 옥타브로 찍고 재빨리 중음역대로 올라와서 내성의 화음들을 연주해야 하죠.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스케일들이 있는데요. 스케일을 연주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 인접한 옆 건반들을 순서대로 연주하는 걸 뜻합니다. 두 곡 모두 굉장히 빠르고 긴 길이의 스케일 구간을 가지고 있죠. 또 오른손에는 말도 안 되는 속도의 도약들이 연속으로 나타나는데요. 빠른 도약이 어려운 이유는 음을 틀리기 쉽다는 점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을 빠르게 이동하다 보면 그 속도에 비례 손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데 그 힘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팔의 근육에 이 힘을 그대로 맡게 돼 금방 손에 무리가 오게 되죠. 또 양손 모두 어마어마한 옥타브와 코드의 연속,
그리고 수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음영들을 소화해야 합니다. 지금 소개한 기교들이 그냥 커피라면 앞으로 소개할 기교들은 T.O.P. 헝가리안 랩소디 이번의 트레이드마크는 바로 동음 연주입니다. 이 곡은 사실 톰과 제리라는 애니메이션의 삽입곡으로 유명한데요. 톰과 제리의 익살스럽고 통통 튀는 분위기에 헝가리안 랩소디 2번이 더해져 마치 이 곡이 원래 톰과 제리를 위해 작곡된 것만 같은 착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이런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이 곡의 1등 공신이 바로 동음 연주입니다. 피아노에서 동음 연주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피아노의 동음은 기본적으로 절대 부드럽게 연주할 수 없습니다. 부드럽다는 건 선처럼 쭉 이어져야 하는데 동음 연타는 마치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듯 자잘하게 수많은 점들이 찍히는 느낌을 주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의 동음 연타들이 톰과 제리를 보듯 통통 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의 동음 연타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동음 연타하는 성분은 고정시키고 멜로디는 숨겨놓는다든지 멜로디 사이에 동음 연타를 끼워 넣는다든지 동음 연타를 옥타브 위아래로 펼쳐놓는 등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꾸밈음들인데요. 이 곡에서 꾸밈음이 사용되는 방식은 예를 들어 이런 선율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수식하는 방식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이 꾸밈음들이 이 곡의 분위기를 더욱더 가볍고 경쾌하게 만들어주죠. 그에 반해 스페인 랩소디에서 주목할 점은 양손의 어마어마한 도약입니다. 피아노에서 도약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여러 성부를 단 한 명의 피아니스트가 소화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스페인 랩소디는 마치 오케스트라 곡을 듣는 듯한 착각을 줄 만큼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스페인 무곡에 격렬한 느낌을 주기 위해 굉장히 큰 음역의 대비가 있는데요. 저음역에서 한 소절 노래하면 고음부에서 받아주고 또다시 저음에서 또 고음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부분을 만들어 마치 두 사람이 싸우는 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이 곡을 한층 더 역동적이게 만들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저음과 고음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큰 도약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동적인 도약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부분은 왼손이 오른손 위를 넘나들며 고음과 저음을 가볍게 연주해 공이 통통 튀는 듯한 귀여운 느낌을 주고 그 뒤에 나오는 오른손의 10도 도약들은 정말 끔찍하게 어렵지만 고음부의 선율이 아주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느낌을 주죠. 또 이 곡을 반짝거리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고음부의 3도 음정입니다. 3도 음정이 고음부에 나타나면 굉장히 반짝거리는 소리가 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의 한 부분에 사용된 3도 음정을 들어보면 이처럼 구슬이 굴러가듯 예쁜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소개한 두 작품 모두 심오하거나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하기보다 피아니스트의 초인적인 연주력을 뽐내기 위한 곡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별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 없이 리스트가 나 이런 간단한 민요도 봐 이렇게 멋있게 바꿀 수 있어 라고 뽐내는 곡이니 말이죠. 리스트처럼 피아노 실력을 뽐내지 못해도 여러분을 쉽고 재미있게 클래식 세계로 안내할 클래식 스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